네, 백두대간 수봉에서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주 공기가 끝내줍니다. 아침 공기가. 1층인데요. 이야, 새소리 들리고요. 은은한 풀향기, 나무향기가 납니다. 멋진 백두대간 수목원의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네네. 아, 정말 상쾌하게 잘 잤습니다. 깊이 상쾌하게 잤습니다. 10시. 10시. 나와봐. 사가 나왔습니다. 어, 맛있겠네요. 탕, 갈비탕. 아, 갈비탕. 안내 쉬울 때 다시 왔습니다. 맛있겠습니다. 구마 식당에 다시 왔습니다. So we go back to the hotel and then we put our luggages. 네, 아침살 맛있게 하고 체크아웃을 해서 수목원 방문을 하러 갑니다. 향기가 좋네요. 저 처음인데. 대전 청소보다 좋은 것 같은데. 백두대간 수목원을 방문해 주신 몽골 대표단을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몽골 수석 대표 바투 장은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이종권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300차례 타고 인도드리는데 거기 여기 와서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목원을 시드볼트 종자 수장이라든가 각종 보건 연구라든가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림 분야 협력을 위해 다 함께 자유로이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산림청 차원에서 한수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드볼트 출입을 위한 보안사역서를 나눠드리니 저는 산림생태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현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백두대간 수목원의 조직배양 실험실인데요. 이 조직배양 실험실은 식물의 보존과 이제 산업화를 위한 식물들을 생산하고 이제 작업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은 준비실험실이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채집되어 온 식물들과 이제 종자들을 전처리하고 소독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고 각종 이제 세척과 멸균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무균 작업실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채집되어 온 식물들이 1차적으로 세척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있는 클린벤치 안으로 들어가서 2차적인 이제 세척 작업, 무균 작업을 마친 뒤에 배양을 하게 됩니다. 클린벤치 안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식물들의 무균 작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리막이 앞으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에탄올에서 계속적인 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균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아시아랑 협력하면서 시드볼트 저장할 때 기념으로 다 무상으로 저장하고 돌려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된 기념으로 이제 기념품을 이렇게 주셨었습니다. 아까 되게 부탁드린 게 걱정하셨어요. 이 주변에 산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 자체 산불 진단대가 있어가지고 수분이랑 지방은 종자에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야생 종자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서 정선하는 아직 우린데 있지 기압 작년에 수집된 종자 정선이 다 끝나고 저장까지 완료돼서 많이 다 없어 다 들었어.
포장을 하고 저장을 하는 곳인데 15도, 15%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서 종자를 수집하자마자 건조하고 저장 전에 한 번 더 건조하는 두 개의 룸으로 이게 이제 저장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건조를 하려고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장에 들어갑니다. 공자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지역별로도 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종자가 다른 지역으로 교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네, 방금 두대간 수목원에 시드볼트를 보고 왔습니다. 시드볼트는 보안 시설이라 촬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지하 46m 깊이에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시설이고 큰 어떤 핵전쟁이나 이런 일을 있어도 종자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네, 몽골의 종자를 시드볼트에 보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양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